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는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고민이 있거나 또한 지금 진행될 매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미 고민 해결사들에서 제공하는 매물, 핫한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물 잡고 시간 중에 이 매물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초동 신축주택입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지는 19.17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꽤 큽니다. 62.31제곱미터. 2017년 8월 준공이 났고요. 방 3개, 욕실이 2개인 매물입니다. 주방 3룸 복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6층과 복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6층, 7층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실사용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화장실이 2개인데도 불구하고 3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로 놓으시는 3억 1,500만 원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 바로 옆에 전세가 지금 3억 3천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보다 사실은 더 놓을 수도 있는데, 빨리 빼려면 3억 1,500만 원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월세시는 3,120만 원 예상할 수 있겠고요. 대출 1억 8천만 원을 활용한다면 전세시는 4,500만 원 투자, 월세시는 1억 5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화장실 두 개인 매물입니다. 초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대역이죠. 2호선과 3호선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초역세권의 메인 상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사람끼리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인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주택이라서 실제로 와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조타운 서울 교대동으로 정말 임대 수요가 풍부하죠. 법조타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한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미래 가치가 충분한 매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교대역에서 2분 거리로 2호선과 3호선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인근에 법조단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강남역. 강남역과 한정거장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고, 주변에 대학교만 있어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대학교뿐만 아니라 법조타운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 있고요. 교대역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도보 10분에 삼성 4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등 이렇게 삼성물산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 또 고소득자, 고학력자들이 있는 곳에서 도보 10분 거리다 보실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롯데 칠성이 부지가 있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에서는 도보 8분 거리인데, 롯데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된다면 3만 명 이상, 지금 삼성 본사보다도 2.5배 정도 되는 규모로서 5만 명 정도 유동인구가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주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식당가도 활성화될 수 있겠죠. 또 바로 도보 4분 거리, 그러니까 같은 블럭 안에 삼성 연수원과 삼성 스포츠 센터도 자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교대역이 도보 2분 거리, 또 교육대학교는 바로 문만 열면은 조망이 가능합니다. 1분 거리에 또 서울 교대가 있고요. 대법원도 도보 7분 거리에 있어서 정말 주변에 빼곡하게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 특히 굉장히 어때요? 법조타운이 있다 보면은 고소득자 고학력자가 많죠. 그래서 동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나 임차인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려서 받을 정도로 교대라고 하면, 아, 거기 괜찮은 곳.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곳이 바로 교대역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매물 현장 바로 서울교육대학교가 집에서 문을 열면 운동장이 보입니다. 바로 내집 조망과도 같아서 환하게 뚫려 있다. 거기다 주변의 건물들이 전부 4층, 5층인데 이거는 6층에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시야를 확 터서 볼수 있는 영구 조망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내집 앞처럼 공원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숲을 사이로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성도 보장돼 있겠죠. 학교에서 조깅을 한다면 주부들이나 여성분들 되게 이제 불안해하잖아요. 운동 나갈 때 이런 부분들 학교 내부에 있어서 운동 안심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뉴스를 기사를 보면은 교대가 월세가 가장 높은 곳 이렇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대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법대 또 법조타운 형성되어 있고 대기업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고집하고 여기만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다른 지역보다 임대소득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대가 아닐까라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죠.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2019년 2월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또 뚫리다 보면은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 개발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여기 땅 주변이 더욱더 유동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왜요? 차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매물의 특징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어떻게 해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실물을 볼수 있겠고요. 남향과 개방감이 또 좋은 호실 층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형제 자매가 만약에 서울에 올라오면 아래층은 동생이 쓰든 하고, 남동생이 쓰든지 하고, 남동생들이 특히 2층을 좋아하죠. 복층에 쓰고, 아래 여동생 쓰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실평수가 18.84평이라 굉장히 넓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물에서 보시고, 외관도 굉장히 수려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대식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 복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두 개니까, 뭐 동생 누나 이렇게 같이 쓸수 있겠고 이게 실제 매물을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도 굉장히 햇볕도 굉장히 잘 들어오죠. 그래서 내부에 이런 또 매물 또 빌트인 옵션들이 다 들어 있어서 몸만 놔도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화장실도 이게 실제 있는 화장실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복층인 경우는 영화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매물 정리 금액 정리해 드릴게요. 3억 6천만 원, 전세시는 3억 1,500만 원 활용한다면 4,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 열려 있습니다.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게 끝인데요. 자, 두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고승철 대표님, 네. 전종철 교수님 오늘 네.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한 부분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거는 다음 주 화요일날 또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2시에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